하이 안녕. 오늘은 한국의 버스에 대해 알아볼게요. 잘 돼 있는 만큼 복잡하다. 중요한 것은 바로 컬러. 한국 버스는 여러 가지 색깔로 이루어져 있는데 색깔이 다 의미가 있는 색깔이에요. 맞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색깔 중에 하나가 파란색인데 파란색은 시 중심에서 다니는 버스 그리고 각각 외곽까지 다니는 간선 버스가 파란색입니다. 근데 파란색 버스 중에 또 N으로 시작하는 버스가 있어요. 바로 나이트, 심야 버스인데요. N버스는 밤 늦게만 다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말고 자주 볼 수 있는 버스가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버스는 지하철로 연결돼서 가기 때문에 지하철 이용을 할 때 가장 많이 타는 버스입니다.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색깔이 노란색 버스도 있죠. 맞아요. 노란색 버스는 순환 버스라고 해서 같은 루트를 계속 뱅글뱅글 도는 버스입니다. 그래서 옐로우의 Y로 시작하는 버스예요. 그리고 빨간색 버스도 볼 수 있어요. 빨간색 버스는 서울에 사는 친구들이라면 익숙할 텐데 바로 경기 버스가 또 빨간색 버스죠. 경기 버스처럼 서울에서 또 다른 시도로 움직일 때 이렇게 시도를 왔다 갔다 하는 버스를 우리는 빨간색 버스라고 합니다. 제가 빨간색 버스도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저는 경기도민이기 때문에 서울에 나가서 친구들 만날 때 빨간 버스 타고 갑니다. 그래서 광역버스는 또 광역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지금 얘기한 버스 외에도 마을 구석구석을 다니는 마을버스도 있어요. 마을버스는 정말 아파트 바로 앞에 서기도 하고 아니면 출퇴근용으로 지하철역까지 가기도 하고 아니면 등하교용으로 학교까지 가기도 합니다. 다음은 한국의 버스 정류장. 버스 정류장은 길가에 있기도 하고 중앙차로에 있기도 해요. 근데 이제 명확하게 버스 정류장 이렇게 쓰여있기 때문에 저기가 버스 정류장이다 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줄을 서는 경우도 있고 뭐 눈치껏 타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보통 일반적으로 광역버스는 줄을 서서 기다린 다음에 탑니다. 한국 버스 정류장이 되게 잘 돼 있는 게 그렇게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은 눈이나 비를 피할 수 있게 이렇게 가림막 같은 게 많이 설치되어 있고 또 여름에 너무 더울까봐 햇빛 막아주는 게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쿨링 의자도 있고 여름에는 그리고 제가 보기로는 이렇게 물 분수같이 나와서 더위를 좀 식혀주는 그런 기계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추울 때는 엉덩이를 따끈따끈하게 해주는 의자도 있어요. 사실 반대로 타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방향이 맞는지 여기 다음 정류장이 어디고 전 정류장이 어딘지를 확인을 해야 하잖아요. 그럴 때 볼 수 있는 게 커다랗게 있는 버스 전광판입니다. 저도 또 전광판을 가장 먼저 확인하는데요. 저는 그 이유가 버스가 몇 분 뒤에 오는지 그걸 확인하려고 전광판을 자주 봐요. 여유, 보통, 혼잡 이렇게 버스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것도 알려주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예측하는 거지. 내가 앉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요즘은 버스 전광판에 이렇게 버스 카드를 대서 내 잔액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되게 미래 도시 같아요. 그때 막 600원? 이러면 바로 편의점으로 달려가서 충전을 하기도 하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버스는 얼마죠? 요즘은 1,300원에서 1,500원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도 현금으로 내느냐, 또 카드로 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현금 없는 버스도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저는 버스카드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버스카드는 쉽게 동네 편의점 어디에서나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버스를 탈 때 카드를 한번 찍고 그다음 내릴 때도 카드를 찍어야 되는데 이게 환승을 하기 위함입니다. 버스를 한번 타고 30분 이내에 다른 버스 혹은 지하철을 탈 때 환승입니다 라고 나오면 요금이 할인이 돼요. 21시부터 7시까지는 1시간 이내 환승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세요. 그럼 버스에서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죠? 사실 가장 기본적이고 공공장소 어디에서도 지켜야 되는 규칙이긴 한데 음식물이나 음료를 들고 타면 안 됩니다. 음료 중에서도 뚜껑이 없는 음료는 흘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기사 아저씨가 그거 들고 타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막습니다. 네, 대신 뚜껑이 있는 음료는 가능하니까 그런 건 뚜껑 닫고 가방에 넣어놓고 타시면 돼요. 한국에 버스 정말 잘 되어 있으니까 버스 투어를 추천드려요. 꼭 타보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 안녕!